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안에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 있지? 아 진짜 땀이 삐질삐질 나오더라. 어머나 대리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말 벗으셨어요? 아니 은지씨, 양말 벗기 전에 옆칸에 누가 오더라고. 그래서 휴지 좀 달라고 그랬지 뭐. 칸막이 사이로 휴지를 건네주던 그 사람, 아 진짜 고맙더라. 생명의 은인이야. 헐 대박, 그 화장지 달라고 한 사람이 대리님이셨어요? 옆칸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요. 아 제가 드린 휴지 안 부족하셨어요? 아 그게 장인턴이었구나. 아 진짜 고마워 장인턴. 내 양말의 은인이네 장인턴이. 이따가 커피 한잔 쏠게. 세상에 마상에, 이 화장지로 빚어진 동료의 감동의 물결이구나. 자 다들 내가 왜 화장실에 신문지를 들고 가는지 이제 알겠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이러면은 신문지를 쫙 찢어서 쓰면 된다고. 어 팀장님, 근데 신문지는 너무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걸로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이거 장인턴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구만. 나도 내 거기는 소중해. 이 신문지를 샤샤삭 샤샤삭 비벼서 쓰면은 신문지도 보들보들해진다고. 옛날에는 신문지도 어디 흔했는 줄 알아. 볕짚 뭉치로 뒤처리를 했다고 내가. 요즘에는 정말 세상 살기 좋아졌어. 아 팀장님 도대체 나이가. 근데 요즘도 신문지를 휴지 대신 쓰는 데가 있나 봐요. 호주의 한 신문사에서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라고 지면 8장을 빈 공간으로 뒀는데 그 신문이 날개도 친 듯 팔렸대요.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세상에도 신문지를 휴지로 쓰는 데가 있단 말이야. 아 아 그게요, 코로나19가 호주에도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나 봐요. 뭐 마스크와 화장지 원료가 비슷해서 중국에서 화장지 수출을 금지시켰다 뭐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인데, 그래서 호주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졌다네요. 아이고 이 코로나 연속 때문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만.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내가 이따가 신문지 한 잔씩 선물로 줄게. 점심에 각자 이것 깔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무릎 시린 사람은 오후 근무하는 동안 그 신문지를 덮으면 얼마나 따숩다고. 알았지? 한 장씩들 챙겨. 3758 청사님, 음악 좋고 하셨는데요. 조황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극한상사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3448 청사님, 도대체 화장지가 많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이제 이해 가셨죠? 2326 청취자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다투기도 한다니요? 2029 청취자님, 와 이게 그렇게 귀중한 대접을 받을 줄이야 라고 하셨는데요.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역시 호주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것, 네,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연일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요. 4팩까지 구매를 제한한 슈퍼마켓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곳곳에서는 이걸 사기 위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한다는데요. 그런 이유, 뭐 이런 가짜뉴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화장지와 마스크의 원재료가 같고 이 중국에서 원료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화장지를 앞으로 싼 값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신문사에서 재치 있는 대안을 내놨는데요. 화장지 대신 사용하라면서 수십 장의 백지 지면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무려 8면. 네. 화장지 대란을 적극 활용한 덕분인지 이 신문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약간 오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잠시 좀 숨 고르고 한번 웃어보는, 그리고 좀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믿어야 하는지 매 눈으로 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퀴즈 정답과 또 재치 있는 오답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 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고요.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0079 청취자님, 제가 오늘 마스크 해당되는 날이라서 약국 네 곳 갔는데 마스크도 없고요.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해주네요. 이젠 그만 끝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또 약국에서도 언제 입고 될지 몰라서 말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참 아무래도 오브제라는 그나마 조금 공평하게 혹은 줄을 좀 덜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내놨지만, 이게 마스크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아마 그대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매점 매석하셨던 업체분들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해준다고 하니까요. 14일까지 꼭, 네, 자진신고해 주셔서 그 물량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90 청취자님, 부장님, 어제 뉴스에서 라따라따 알았다 듣자마자 빵 터져서 10분 동안 호흡곤란 났었어요. 그래서 어제 10년 만에 곤잘레스 모음 영상 재밌게 봤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제 또 뉴스 뮤직에서 저랑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이승철 소녀시대. 오,